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입니다. 협회는 개업공개사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공 아닌 소공 협회 가입 못하고 설립 못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설립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있어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300명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그 600명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올바른 것은 600, 120,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 설립 등기하여야만 협회는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부는 시도에 둘수 있고 지회는 시군구 등록관청에 둘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협회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는데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고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은 수탁 업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중개사 협회는. 그다음에 비영리 사업으로서 공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수탁 업무는 시험 업무도 수탁받아서 할수 있죠. 원래 시험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 내용은 많은데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공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비영리 사업이다.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입니다. 그 책임 준비금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고,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인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할수 있다 X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돈내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죠.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 국토부 장관이고요. 단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고요.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이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이죠. 자, 다음은 공제운영위원회 협회에 둔다.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은 19명 이내인데 회장 그리고 협회 임원의 수는 전체 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니까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회장과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제운영위원회는 부교수, 금융기관의 임원, 공제조합 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호선이란 위원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입니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죠.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호선입니다. 자, 협회 설립인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부 설치 신고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 그리고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국토부 장관이고요.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가 위반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자, 그다음에 업무 위탁 세 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교육 위탁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그다음에 협회만 가능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은 요청할 수 없다.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지만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요세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X 이 말은 수수료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줍니다. 그러나 재교부 받으려면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 시, 군, 구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만약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산업인력공단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 그게 작년까지는 2만 8천 원 냈습니다. 시험 1, 2차 같이 보시려면. 자, 다음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는 게,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여나 똑같죠?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무부양, 무부양, 광시공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부양, 광시공시 7가지가 지금 5번에 3개가 있으니까 총 7가지라고요. 무부양, 광시공시 자, 다 같이 한번 더. 무부양, 광시공시 암기해야 됩니다. 7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포상금 받으려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는 재판에 회부하는 거고요. 기소,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키는 거. 공소제기나 기소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기소가 유예됐다 이 말은 재판에 회부는 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지만 제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받고요. 다만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선고에도 다 포상금 지급합니다. 보상금 받고 안 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은 판사보다 검사가 권력이 있죠. 처벌하고 안 하고는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권 없음,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라죠. 피의자,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 안 넘기는 경우, 기소 중지, 범인이 해외 도피하고 없으면 기소 중지하죠. 기소를 못하니까 검사 무혐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인데 국고에서 100분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보조할 수 있다, X. 자,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신고 또는 고발,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명이 오면 25만 원씩 주는 거지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와도 각각 준다고 하면 친구 데리고 10명이 가면 50만 원씩 500만 원 받겠죠? 그래서 10명이 오면 5만 원씩 나눠준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 두 건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먼저 돈 받아간 사람 한 명 받아갔으면 뒤에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이 5개가 있는데요. 교육 실시권자,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것,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부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교육 중에서 공짜로 실시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돈까지 내라고 하면 교육받으러 안 올 가능성이 많죠. 사전교육하고 사후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사전교육, 사후교육이 있다.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 교육 대상이고요. 직무교육은 사정교육이니까 보조원 될 자, 미리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 개업할 자, 개업할 자가 등록할 자죠. 소공으로 취직할 자, 법인의 임원, 사원, 책임자가 될 자가 미리 받아야 되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회사가 받아야 되고 법인인 경우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책임자도 받는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를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죠.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교육 금쟁이,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게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인데요. 교육 내용은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는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하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 개정된 법령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실무교육은 법률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직무교육,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직업윤리가 다 들어가 있죠. 직업윤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건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인데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그 다음에 중개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이합니다. 사정교육, 즉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정교육은.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나서 다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또는 다시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사정교육 3개는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그 연수교육을 뭐 경기도, 서울 이런 데서 연수교육을 다녀보면 교수님 때문에 특별히 나왔습니다. 오늘 한 건 하고 연수교육 안 받으려고 했는데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과태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내도 이거는 돈 내고 또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 그래서 연수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받을 수 있는 게, 과태료만 내면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통지인데요. 사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언제 한다고 통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은 언제 한다고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후교육은 알려주는데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줍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또는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옛날에는 연수교육 7일 전까지 통지했는데요. 지금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이런 게 지금 개업공개사 등이 연관 관련된 게약 400건 정도 된답니다. 개업공개사가 지금 10만 8천 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약 400명이 이 전세 사기에 연루됐다는 거는 약 0.3% 정도, 0.4%도 안 됩니다. 0.3%가 연루됐다 하더라도 전체 개업공개사들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국민들이 개업공개사 눈을, 개업공개사를 바라보는 눈이 혹시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업에 나가시면 절대로
이런 탈법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죠. 법을 지키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다 지키기는 물론 어려운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행정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